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페이스북 그룹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저는 일에 쫓기고 있고 촬영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서재에서 녹화할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올려주신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2월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벌어지는 500인 500작전. 여러분 오시면 누구나 이 안내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거든요. 항상 공지가.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클릭하셔서 여러분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는 할수 있고 누구는 할수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자신의 사진을 내서 액자도 만들고 책으로 묶어서 책도 한 권씩 다 받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조기용 님이 쓴 대전 첫 수업이라고 하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사진이긴 한데 한번 볼까요? 이분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제가 뭔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분들이 쓰고 있네요.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메모를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표정이고요. 수업에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뒤풀이 갔을 때 제가 뒤풀이에서 책에 사인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 나는 사진이다 하는 15, 6년 전에 나왔던 책의 사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몇장 되지 않는 사진이지만 대단히 사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는 것을 되게 여실히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죠? 그룹 여기는 사인을 하고 있고 전화기로 찍는 사람도 있고 옆에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잘 표현한 거죠. 그죠? 부분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대단히 잘 표현한 사진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박창희 씨, 송도의 일몰. 송도의 일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만의 시선으로의 송도 일몰은 아니고 송도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일몰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습니다. 좀더 자기만의 시선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대전 첫 수업의 사진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시선으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뒤에 나가면 또 그런 사진이 있으니까 또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김님의 빛을 입히다. 이것도 이 동네에 가면 빛을 입힌 나무들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이런 유사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겠죠. 특별히 자기만의 안목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자신만의 시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과 다른 시선. 최일섭님은 중량천 메라랑 산책하며 갈대의 촉을 밀어내는 버들강아지 계절의 커튼을 열어 봄날을 기다린다. 버들강아지를 통해서 봄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봄의 전령사처럼 사진을 올리시긴 했지만 뭔가 봄을 만끽하게 느끼게 하는 우리는 아니면 봄의 전령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숭이동. 숭이동은 어떤 모습의 동네일까요? 오, 칼라가 아주 자신만의 독특한 칼라를 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도 지나가시고. 자신만의 시각. 이 사진을 보면 누군가 여기 누워 있다, 그죠? 지하철인가 봐요. 자신만의 시각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아마 다시 한번 이 사진 보면 전면에서 찍기 사실 좀 거북하죠. 찍히는 사람의 얼굴도 있고 해서 뭐그 기분은 이해가 되지만 전면에서 찍어도 별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사진 참 좋네요. 그죠? 이 사진도 색깔이 독특해요. 자신만의 독특한 색조를 올렸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이 사진도 그렇게 올린 것 같아요. 고양이는 참 귀엽네요. 할아버지의 모습도 나오고. 잘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영희님, 하늘과 구름이 이뻤던 어느 날의 반영. 마음도 이렇게 맑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스스로 비춰보는 거울이 필요해요. 많은 작가들이, 아마추어 작가들이 반영 사진을 즐겨 찍습니다. 반영 사진 찍기 용이하죠. 물만 있으면 반영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건 토토로지네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사실상 같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도 같은 사진이고, 한 장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을 뭐 유사한 사진들로 넉 장을 올리셨네요. 동호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추어들이 가장 기본적인 실수, 동호 반복을 하고 계시네요. 김일환님, 저물욕 동네 놀이터 하늘나무, 중국 춘절로 공장 가동 중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차량 운행 감소에 여파인 듯 따뜻하고 맑고 파란 겨울의 거울들, 이렇게 하늘을, 겨울 하늘을 찍으셨어요. 겨울 하늘을. 이것도 요 사진과는 유사한 사진이죠. 유사한 피사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역시 동호 반복에 속한다. 동호 반복하지 마라. 같은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늘 느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여기도 카메라를 누군가가 위로 지켜두면 이런 사진 찍히지 않을까요? 자신만 독특한 안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런 점을 좀 제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한님, 망우당 대종사 연결 탑이시. 여러분, 이 사진을 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고, 이정한 선생님도 현장에서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의 사진은 자신만의 안목으로 찍은 거예요. 자신만의 안목으로. 근데 이런 행사가 있었어가 아니고, 그 행사에 자신만의 안목으로 사진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탁월한 안목이에요. 보는 시선도 그래요. 종을 들고, 종을 치시려고 하는 분 건너편으로 만장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죠? 다비식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요 스님의 옆 표정도 대단히 표정이 진지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다비식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을 사실상 산화하는 거잖아요. 불을 붙여서. 그런 비장함 같은 것도 보이고 말이죠. 대단히 자기 나름대로 사진을 잘 찍으셨어요, 이분. 이것도 보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추모 일종의 살풀이인데, 살풀이도 이 배우 저기 춤꾼의 전신을 찍지 않고 이 앉아있는 스님과 살풀이 춤을 추는 여성 무희의 버선발. 만 가지고 표현을 했다. 자기만의 독특한 안목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뭐 이제 이 사람 다들가 춤추는 사람 다들가고 저 뒤에도 다들하고 설명적인 사진 찍잖아요. 근데 이정환님은 설명적인 사진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단히 자기만의 안목으로 잘 찍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불을 붙였어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불을 지피면 불이 들어가고, 이게 염불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행사 진행을 돕는 분인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이런 거를 압축해서 이정환님이 사진을 찍어서 넉 장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돼야죠. 이 정도 돼야지 뭐 전시를 하든지 뭐 책을 묶든지 할수 있는 기초적인 실력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환님의 사진을 눈여겨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진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지 그냥 가서 있는 대로의 피사체를 찍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의 피사체 중에 나만이 볼수 있는 피사체. 나 아니면 찍을 수 없는 나만의 색깔 그런 것을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정환님은 이렇게 귀한 사진을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기님의 봉길리 사진이에요. 봉길리 사진. 자, 우리가 여기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인지 아니면 나만 특별히 찍을 수 있는 사진인지 하는 것을 서로 염두에 두고 사진들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윤영준님, 새로운 멤버신데 첫 게시물을 공유하셨어요. 시장통인 것 같아요. 시장통에 스냅을 찍으셨습니다. 이것저것 재밌는 스냅이긴 해요. 동작도 잘 보이고, 동작이 보인다는 게참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피사체를 찍으면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사람은 영상 안에, 이미지 안에 동작이 있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사진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진이 재밌게 잘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가면 찍을 수 있는 사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배정현님입니까? 설날 당일 차례를 지내고 종로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설, 종로에는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그리고 후보정을 거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인가요? 누군가의 선택인가 인 걸까요? 아, 혼자 계시는 분들이네요. 홈리스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명절날에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짠해지죠. 그죠?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명절과 대비시킨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평일의 모습보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겠지요. 최기수님이 찍은 것입니다. 과천 소재 한국 마사회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열리는 바로마켓 직거래장터. 2008년 개장된 바로마켓은 성공한 직거래장터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곳이다. 자, 그러면 과천에 있는 바로마켓의 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매주도 파네요. 신기하다. 매주 참 보기 쉽지 않은데. 청풍어. 계란도 팔, 금계란도 있네요. 배추도 팔고. 그래, 뭐, 바로마켓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을 판다 하는 정도의 사진이 된다, 그죠? 정보로서는 되게 좋아요. 이러이런 다양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하는 정보 제공용 사진으로서는 더없이 좋지만, 자신만의 안목으로 재해석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재해석하셔야 돼요. 정보 사진은 그냥 카메라 들고 찍으면 다 정보가 찍히거든요. 필립소님, 한겨울의 녹색 지대. 한겨울의 녹색 지대. 이게 뭘까요? 뭐 안에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중복된 이미지의 연속처럼 보이는 흠이 있네요. 그죠? 독특한 시선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독특한 시선이다 이런 것보다는 막 한겨울의 녹색 지대는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찍었다고 보여지네요. 반미태 선생님의 골목 사진. 오늘 여전히 분발하시면서 골목을 찍고 계시는 반미태 선생님. 오늘은 날씨가 요일 때는 그늘이 져 있고 저 너머로는 해가 나와 있군요. 이분은 참 핏도 잘 읽고 구도도 좋고 하신 분인데 오늘따라 날씨가 그다지 받쳐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봤고요. 범인태 선생님도 봤고요. 이 사진 현홍님의 사진인데 아빠랑 숨바꼭질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아, 이 사진 말이에요. 야, 진짜 애기가 귀여워요. 그죠? 아빠랑 놀고 있는 아이의 천진난만하기 그지없는 모습. 순진하기 그지없는 모습. 이걸 보면서 참 저희들도 애들 키우면서 이런 세월이 있었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손 보세요. 이게 저 진짜 고사리 같은 손이 운에 아우 찍기가 겁나네. 이거 보십시오. 아, 아빠가 애기와 함께 놀면서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되는지를 여실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하고 있나?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손을 뻗쳐가지고, 예? 아, 이거 어디 간 거야, 이놈이. 아, 이거 잔다. 너무너무 귀엽다, 그죠? 예, 아이고, 아빠랑 놀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네요. 애기들 다 그러죠. 애기들은 뭐, 장롱 안에도 잘 숨기도 하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잘 숨어 있어요. 아이의 사진을 너무 잘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모델로 하면 정말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오죠. 오재영님, 경관. 랜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입니까? 이분도 사진이 좋은 분이에요. 대단히 구성이 탁월해요. 이분의 사진을 보면. 사진을 참잘 찍는구나. 어떤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내는구나 하는 거 보십시오. 머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슈팅하고 있는 모습. 어떤 경우에도 사진을 잘 찍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주가 있는 분이고 사진을 잘 찍는 분인데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왜 자기 주제를 하나 정해서
출판이나 전시를 위해 용맹정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1년에 사진 실력을 하고 닦고 사진 수업을 하면은 실력이 오르잖아요. 일정 수준이 되면 이제 고만고만해지고 다 비슷비슷한 실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실력이 되었을 때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이 전시나 출판이에요. 근데 개인전을 하거나 출판을 함으로써 남과 새로운 격차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사진 한장한 장의 완성도 정말 좋아요, 이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고 있지 않다. 누군가 어시스트, 저기 뭐랄까, 격려해 주시는 분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좋잖아요, 보세요. 사진 좋잖아요.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오재영님은 출판을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이 지나친 다른 미. 오스트레일리아입니까? 시드니 로얄 내셔널 파크. 웨딩 케이크 록. 아, 웨딩 케이크 록이란 데가 있나 보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이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규모를 전부 도무지 알수 없는 웨딩 케이크 락이네요. 빛이 들어왔다면, 그죠? 지금 빛이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빛이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오고 그랬으면 되게 현란한 칼날을 유지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날씨가 흐린 날이었거나 그런 날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군요. 봅시다. 임정희님의 꽃과 볼 아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사진을 잘 찍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참 사진을 착하게 찍으셨다. 참 사진을 순진하게 찍으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렇게 뭐 욕을 아니니까 좀더 크루즈업을 하고 매크로 렌즈를 쓴다든지 하면서 자기만의 발상, 자기만의 독특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이게 도구를 사용해서 사진을 완성하잖아요. 도구 자체, 자기가 촬영하려고 그러면 매크로 렌즈가 필요하고 링라이트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장비를 자기만의 입맛에 맞게 구비하고 세팅을 하셔야 돼요. 있는 카메라로 찍는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절묘하게 잘 찍은 사진들은 그만큼 장비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천홍님, 이번엔 독일 쾰른의 중심에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쾰른의 중심, 빛내림이 있네요. 사진이 삐딱하이. 쾰른의 중심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쾰른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되면은 사진이 그렇게 진지해지지 않죠. 뭐 그렇게 사람들이 흥미진진해하지 않아요. 이런 사진은 쾰른에서 자기만의 특별한 장소를 선택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외의 사진들은 막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다가 보면 눈에 띄면 샅다를 눌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트럼펫이 다 걸려있네요. 이건 뭘까요? 상어 입 같기도 하고 금축물을 찍은 것 같아요, 흔들면서. 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건축물 사진이에요. 이건 너무 잡다하게 찍으셨어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렇게 하나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조우지 못하고 무엇을 찍겠어? 무엇을 말하고 싶어? 이게 없이 그냥 쾰른 지방에 눈에 딱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찍어서 쾰른 지방을 여행한 자신만의 기록, 자신만의 기억을 더듬게 하는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찍는다고 좋은 사진이 올라오면 참 좋겠죠. 뭐 많이 찍으면 수작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과 시각, 자신만의 해석,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늘창 말씀드리잖아요. 정호박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건축 사진을 참 열심히 찍으시는 것 같아요. 어우, 재밌어요. 하늘 잘라도 될것 같아요. 이 하늘이 계속 나와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액센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도 여기 가서 서면 찍을 수 있는 사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박정호 선생님만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의식하고 찍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하늘이 기어코 필요할까요? 툭 쳐서 찍어도 이쪽에 보이는 반사되어 보이는 것들이 훨씬 가치 있게 찍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주성님, 뉴욕 여행. SWC 905 뉴욕에서 무슨 여행을 했을까요? 네, 뉴욕에서 어이구 이 사진 좋네요. 이 사진은 되게 사진이 있어 보여요. 아, 이 사진도 좋고요. 아, 밴드 뉴욕에 가서 재즈바라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좋네요. 이것도 좋고. 아, 포토샵 후보정을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제대로 된게 있고 제대로 안된게 있고 그렇네요. 칼라 흑백이 섞여 있고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그죠? 이 카메라 뭐 쓰셨어요?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화셋으로 찍으신 건 아닌 것 같고 뭐 뭘로 특별히 찍으셨습니까? 궁금합니다.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관심 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천홍님, 터키 중심에서 이 터키 중심에서 찍은 사진인데 터키 중심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스케치 형태의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터키에 기천홍님이 찍은 사진은 기천홍님밖에 찍을 수 없어. 이런 맛, 이런 자신만의 손맛, 안목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죠? 자신만의 안목이 필요한 거거든요. 조금 사진이 뒤로 가면서 맥이 좀 빠진 듯한 느낌. 10장씩이나 올리셨는데. 자, 이훈님 가창오리 이 사진 다이나믹해요. 이게 지금 오리가 날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촬영한 것. 이게 이제 자신만의 안목이거든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창 가서 가창오리 찍으면 누구나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자기만의 안목으로 자기의 해석을 통해서 가창오리를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무하는 거 보십시오. 근무하는 거 보십시오. 이것도 아 이거 뭐예요? 이것도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창을 입다가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으로 자신만의 세계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사진 같으면 전시를 해도 충분하죠. 전시할 가치도 있고. 또뭐 세월이 좀 흘러야 되겠죠. 오리 찍는 것 겨울에나 날아오니까 열심히 하셔서 전시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가창오리의 대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희님 때론 홀로 또는 함께 그렇게 여럿이 인연의 시간. 이 사진도 사진 전체의 흐름이 좀 착해요. 착하다. 뭐 컨셉 사진처럼 찍긴 했지만. 사진이 좀 착해 보인다. 그나마 카메라를 손에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예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혁기님, 작년 이맘때 다녀왔던 곳 무엇이 변했을까 했는데 여전히 모습이 너무 반갑더라. 화려한 순간순간 변해가는 것보다 이제는 그대로 있는 것들이 더 좋아진다. 친구처럼. 아, 이 사진 다이나믹해요. 그죠? 이 사진 그림을 만드는 솜씨가 있어요, 이번. 파도치는 바닷가에 홀로 있는 벤치. 또 칼라 쓰셨네요. 흑백도 쓰고 칼라도 쓰고 흑백도 쓰고 칼라도 쓰고 칼라면 칼라, 흑백 이렇게 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임정원 제목 In the Beginning. 시간도 공간도 없던 어느 순간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이때부터 선과 악이 육체와 영혼이 시작과 끝이 그리고 산과 죽음이 생겨났다. 집 근처 공원 바위 위에 드리워진 빛과 어둠을 통해 그 태초의 시간을 표현해 본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돌의 존재감이 보인다. 그죠? 나 돌이야. 나 바위야. 뭐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돌 같아요. 돌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네요. 돌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임정원님의 사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월미도 모노레일. 월미도 모노레일을 타고 가시면서 찍은 사진일까요? 뭐 그런 얘기입니까? 이 사진 참 특별하고 재밌네요. 이 사진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분 참 사진을 정갈하게 찍는다, 그죠?
정갈한 맛이 있게 그러면서 자신만의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듯 하면서 자신만의 안목으로 사탕을 누르는 모습. 아, 구성이나 이런 게 정말 좋아요. 예? 아, 이분 사진 재밌어요. 이분 사진.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해내면 뭐가 돼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나 건축물, 나 건축물이야 하는 그런 맛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잘 표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좋아요. 이 안목이 계속 발전하면 정말 괜찮은 사진을 찍어내실 분 같습니다. 추라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좋은 사진을 찍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좋아요. 아주 사진 좋아요. 아, 이분 안목 새롭지 않네요. 자신만의 안목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 가면 곰표 밀가루가 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곰표 밀가루는 있지만 자신만의 안목으로 자신의 해석, 자신을 투사해서 넣은 무엇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아, 훌륭하십니다. 청사포 아침 우리 동네가 등장하는군요. 청사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맨날 늦잠을 자서 청사포의 아침을 단아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녁도 찍고 아침도 찍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국님,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가겠니, 함께. 이거는 다시인가 봐요. 아, 파도가 치고. 아, 사진 좋네요, 이것도. 예, 이것도 사진 좋아요, 이분도. 김성국님 사진, 안목이 달라요. 남다른 맛이 있어요. 이야,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톤도 보십시오. 전체 톤이 잘 밸런스가 맞으면서 제일 앞장 사진과 제일 뒷장 사진은 톤이 조금 밝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사진 조금 밝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조금 손을 보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찰스 리님, 장날이라 장애 같지만 어르신들은 볼수 없었다. 들어오는 길 자주 가는 저수지에 들러 애탄 마음만 주습니다. 왜 애탈까요? 마음이 설명 없이 그냥 겨울 저수지 옆이 왜 애가 탑니까? 한겨울인데 추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별로 추워 보이는 맛이 없어요. 따뜻해 보인다는 거죠. 조리개를 주우면 추워지고 조리개를 열면 따뜻해진다.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조리개를 열면 따뜻해지고 조리개를 주우면 추워진다. 아침 햇살이 찾아 파주에서 일상의 하루, 파주의 일상인가 봅니다. 이런 제목 많잖아요. 파주의 일상, 어디의 일상 이러면서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되면 일상을 찍는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일상을 찍죠. 일상을 비틀어 찍어야 되거든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찍어야 되는데 그냥 익숙한 것을 익숙한 대로 찍고 계시다. 리님의 책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건 한번 검색해서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에서 하는 행사인가 봐요. 거기에 여러분도 책을 낼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입니다. 강주성님, 상하이 여행. 상하이 여행. 뭔가 좀 모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뭔가 모자라, 한수 모자래요. 이 사진 좋네요. 이 사진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뭔가 한수 모자란다 그럴까? 다좀 채우지 못했다 그럴까? 뭐좀 부족하다 그럴까? 2%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좀더 들어가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좀더 심리적으로 그 대상들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심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김상현님, 경계의 저편. 왜 이게 경계의 저편이라고 표현되어져야 합니까? 경계의 저편이라고 표현되어져야 할 건덕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경계의 저편이라고 하셨을까요?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수김님, 일하고 있는 걸 찍었나 봐요. 좀더 일하시는 모습들인가 봐요. 그리고 쉬는 시간 일하고 쉬고 조금 밋밋해요 사진이. 그쵸? 조금 밋밋한 것 같아요. 김영범님,
하나의 칼라로 고정해낸 것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이 사진 괜찮아요. 존재감 있어요. 존재감이 있다. 조금 더 세련미를 갈고 닦아야 할것 같다. 사타를 많이 누르면 자연스럽게 세련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붉고 달콤한 매화 한기에 취하다. 매화를 그림 그리듯이 잘 찍으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핀도 그렇고 포커스도 깨끗하지 않고 손도 떨렸어요. 그죠? 미세하게 손들이 떨려 있든지 아니면 찍히는 나무 찍힌 것들이 바람 부니까 이게 떨려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 걸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바람이 잘때 셔터를 눌러야 하고 포커스도 충분히 내가 잘 맞춰야 하고 그렇죠?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사진들이 어리버리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영혼의 뜰, 메이킹 포토, 영혼의 뜰. 아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사진 재밌어요. 이런 유행의 사진들을 하는 작가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이거 많이 하거든요. 혼자만의 에스키즈를 많이 하셔서 작품을 하기 전에 다양한 그림을 아이디어를 그려서 아이디어를 화면에 녹여내셔야 되는데 그런 일을 충분히 하고 계신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에스키즈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